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블린 모디파이어를 배워볼 건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블렌더 생활이 아주 편해지실 겁니다. 이 기능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체를 막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물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기능의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이 기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패너 모양을 누르고 여기 Add Modifier를 누르면 모디파이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블린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치에 있고요. 일단은 예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볼게요. 예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쪽에 벤 다이어그램도 같이 그려놨습니다. 일단은 이 파란색 큐브가 블린 기능을 당할 물체이고 그 다음 이 노란색 몽키를 가지고 파란색 큐브를 뚫을 거예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블린에서는 세 가지 세팅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 큐브를 노란색 원숭이가 뚫었을 때 아래 보이는 것처럼 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차집합과 같은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니온입니다. 요거는 요 파란색 큐브랑 노란색 원숭이가 하나의 물체로 합쳐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집합이겠죠. 블렌더에서는 교집합을 인터섹트라고 부릅니다. 요 오리지널 큐브를 가지고 나머지 세 가지 물체를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블린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에 디퍼런스가 보이고 유니온, 인터섹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일단은 보기 좋게 뒤쪽으로 가서 샘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뒤로 가서 자, 요 파란색은 디퍼런스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니온이 설정이 되어 있고 요 세 번째 큐브는 인터섹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오브젝트에 선택한 물체가 앞에 파란색 큐브를 뚫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몽키를 안 보이게 하면은 요렇게 큐브에 구멍이 뚫어졌고 자, 그럼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몽키를 지워보면 합쳐진 게 보이시죠? 마지막 원숭이도 지워보면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네모랑 원숭이가 만나는 면만 딱 나오니까 요렇게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네모를 가지고 블린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블린을 사용할 물체를 누르고 그 다음에 Add Modifier에서 여기 블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블린 창이 떴죠? 그 다음에 뚫고 싶은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요 스포이드를 눌러서 뚫고 싶은 물체를 딱 클릭을 하면은 블린 세팅은 끝납니다. 자, 여기 디퍼런스가 설정이 됐죠? 자, 원숭이를 지워보면은 디퍼런스처럼 구멍이 뚫린 게 보이시고 유니온을 하면 합쳐지고 인터섹트를 하면 요렇게 교집합이 나옵니다. 요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다른 세팅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블린 방법은 알았고 블린 세팅하면서 아주 도움되는 꿀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요 주황색 요 프로퍼티 설정을 누르고 아래쪽에 뷰포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에지가 있는데요. 여기 텍스처를 눌러보면은 텍스처 솔리드 와이어 바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텍스처를 살펴볼게요. 텍스처를 설정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선택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와이어가 보이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와이어를 눌러서 와이어를 바운드로 바꿔볼게요. 자, 바운드는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 그리고 머리끝에서 가장 아래쪽 이렇게 테두리를 기준으로 네모나게 박스를 만듭니다. 자, 보셨죠? 자, 요번에는 바운드를 텍스트로 바꿔볼게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물체가 보일 거예요. 이 기능을 블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샘플을 가지고 같이 살펴볼 겁니다. 요번에는 디퍼런스와 인터섹트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디퍼런스가 적용됐으니까 이 노란색 몽키를 안 보이게 하면은 당연히 구멍이 뚫리겠죠? 근데 이걸 맨날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구멍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배운 것처럼 이 주황색 프로퍼티에서 텍스처를 와이어로 바꿔볼게요. 자, 와이어로 바꾸면은 안에 파인 게
훨씬 더 보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인 거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와이어를 바운더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안에 파인 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블린을 사용할 때 이렇게 바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운드는 인터섹터에서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자, 네모와 이 원숭이가 만나는 요 교집합만 딱 보이고, 이렇게 원숭이를 이동해 보면은 이렇게 원숭이가 스물스물 튀어나오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플라이 설명입니다. 어플라이는 이 블린 모디파이어와 같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은 항상 고려해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단 왼쪽에는 어플라이를 적용하지 않았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어플라이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뒤에서 살펴볼게요. 여기는 어플라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니까 노란색 원숭이를 떼보면은 구멍이 뚫리지가 않았죠. 당연히 구멍 뚫는 도구를 뗐으니까 구멍이 안 뚫린 거고, 여기는 어플라이를 시켰어요. 어플라이를 시키게 되면은 이 블린을 당하는 요 큐브 물체가 영구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오른쪽은 멀쩡하죠? 자, 어플라이 되지 않은 거는 이렇게 모디파이가 남아있는데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모디파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체를 아무리 이동해도 이미 이건 끝난 물체예요.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조심스럽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블린 모디파이어를 실제로 예시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왼쪽에는 아주 간단하게 생긴 원통과 그리고 D자로 생긴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이 손잡이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용접을 시킬 겁니다. 자, 안쪽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손잡이를 붙이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통을 누르고 Add Modifier에서 블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포이드를 누르고 손잡이를 선택하면 블린 세팅은 끝나요. 이 손잡이를 떼보면 당연히 안 붙겠죠. 지금은 디퍼런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유니온으로 해야지 교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떼도 역시나 안 붙습니다. 우리가 어플라이 설정을 안 했죠? 요걸 설정하면은, 자, 컵을 이동하면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말도 안 되는 모양이겠지만 손잡이를 또 붙여볼게요. 컵 선택하고 블린하고 스포이드로 손잡이, 유니온 선택하고 어플라이 하면 요렇게 손잡이가 또 붙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겠죠? 이 블렌더에서 구멍 뚫고 용접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시로는 손잡이를 붙였지만 이 디퍼런스를 사용하면은 컵에 구멍 내는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